일단 진짜 키워 딱 키워 됐어.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민재중 씨를 다시 뵙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디저트 나왔어요? 달달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. 그럼 뜨거운 티라도 한 잔? 티 한 잔 뜨거워요 잠깐이죠. 그래서 아쉽다는 소리 같은데. 야, 근데 진짜 임팩이 없었던 거 아니야? 어? 어, 그랬을 수도 있겠다. 아, 맞다. 아니, 아니. 임팩이 없던 느낌을 팽팽하게 시작해야 돼. 네, 될 거예요. 임팩이 없다. 요거파라는 느낌 그런가? 임팩이 없다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저는 이건 뭐요? 아, 식당 예약하신 성의도 있고 나름 신경도 쓰신 것 같고 해서 식사만 하고 일어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찍을 때 네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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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게 네. 좋아요만 하면 돼요. 아니면 네, 오케이 뭐 오케이 굿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이쁘게 나와요 뭐, 뭐 포즈 바꿔주세요 뭐 팝 말해도 내 나를 카메라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하면 그쵸 네. 강당한 포즈 정도 그런 거면 네. 그리고 지금 그렇게 LCD를 보는 것 자체는 지금 카메라에 뭐 연결된 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. 쉽게 못 만지겠네. 사진 찍어보니까 어떠세요? 사진이요? 아, 운동도 되고 사진도 찍고 날씨도 약간 좀 흐릿하긴 한데 굉장히 시원하고 작은 어쨌든 이제 드라마로서 포토그래퍼의 그런 전문적인 분위기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렇지만 네, 재밌게 잘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? 네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꼬르륵 소리가 자꾸 방금 찍는데도 보는데 너 좀 멋지다 하는
김재국도 아주 자존감 높아진 표정으로 나도 알아 정도의 표정으로 딱 보고 있는데 칭찬이죠? 칭찬이죠. 저희 뭐야? 깜짝 놀랐어. 칭찬이죠. 아, 스튜디오 쏙 안 된다고 그래. 외부인들 저 수리통장에 경찰 불러. 서영재 씨 드라마예요? 드라마예요? 액션! 아, 무슨 일 있었지? 누구야?